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서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1986년 예일대학교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님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랑은 친밀감, 헌신, 열정, 이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 모습이 있고, 각 꼭지점에는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는 두 가지를 섞은 낭만적 사랑, 어리석은 사랑, 동반자적 사랑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친밀감, 열정, 헌신, 세 가지 전부 다 있는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열정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저 사람과 손을 잡고 싶은 마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기숙사에서 헤어질 때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의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열정은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부싯돌과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연인에 대한 흥분, 성적 욕구, 갈망,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중독과 같아서 상대방이 곁에 없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리워합니다. 더 심하게 되면 공허함과 절망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사귀는 순간에는 거의 없지만 오래 사귀면서 사랑이 싹 트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두 명을 가깝게 만드는 정서입니다. 이러한 친밀감이 있으면 자신의 비밀을 상대방에게 말하기도 하고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친밀감만 있는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 우정 혹은 지인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즉,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헌신이 없으면 그저 가벼운 관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고 나 너랑 사귀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헤어질 때도 일방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자. 헤어질래? 그래. 이처럼 사랑은 계약입니다. 맺고 끊음이 있는 어떤 무언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으면 실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헌신만 있는 관계는 서로 의무감만 있는 존재의 사랑입니다. 특히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사랑 없이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살아가는 부부간의 사랑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헌신이 없다면 관계는 일찍 끝나게 됩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자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왜 부모님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 할까요? 나는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헌신이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부모님 만나려면 옷도 새로 사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아, 너무 떨리는데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으로는 내가 왜? 내가 왜 부모님 만나야 돼? 이 사람은 사귀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귀는 것은 그냥 너랑 나랑 마음이 맞아서 사귀는 것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무슨 약속을 했냐고 그냥 사귀다 헤어지면 그만이고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빠져서 열정이 대체로 지속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열정은 대체로 사라집니다. 6개월 정도가 되면 친밀감은 갈수록 상승되고 열정은 갈수록 하락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딱 만납니다. 이 시점이 6개월 정도입니다.
만약에 열정이 없고 오직 친밀감만 있는 관계라면 여러분들의 애인은 친구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때 많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만나려면 친밀감과 헌신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됩니다. 열정적인 관계의 예측은 호르몬에 의해서 개선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테스토스테론, 도파민,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생기면서 1년이 지나면 50%가 감소하고 한계는 약 3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가 지속이 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 애착과 신뢰감을 상승시킵니다. 열정적인 관계와는 다르게 동반자적 사랑은 친밀감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금 더 차분된 정서이며 열정적인 사랑과 다르게 평생 유지될 수 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은 현실적으로 동반자적 사랑이 현실적인 사랑의 최고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따라서 열정이라는 요소도 평생 가지며 살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랑의 유통기한은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헌신이 없는 열정적인 관계, 아니면 오직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 세 가지 모든 요소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친구로서 오랜 친밀감을 형성하고 헌신을 쌓은 동반자적 사랑이 현실에서는 최고일 것입니다. 여기에 열정이란 요소까지도 있다면 더욱 행복한 연애일 것입니다.